편의시설 행복도구나. 몰랐어요. 아, 진주가 그렇구나. 진주 먼저 캐야겠다, 그러면. 저런 비밀이 있었다니. 다음 턴. 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된다. 진주가, 그거, 편의시설이구나. 그랬었구만. 이걸로 빨리 캐고, 얘는, 갈 데 없지, 돌아가자. 노르웨이 투석병사도 있네. 경찰 진짜 재미 못 봤다, 얘는. 아, 재미 본 건가, 이미? 이 정도면? 뭐 이만큼 검색을 했으니까. 초반에만 식량을 놓고, 그 다음엔 생산량으로 바꾸나봐요, 보통. 자, 이제 두 개가 다 완성됐습니다. 일단, 진주부터 캤고요. 천문학법에 대한 게 올라갔어요. 이 녀석은 위로 올라오고, 다시. 여기 캔디가 신앙도국이네요. 자, 이제 생산 품목을 정해야 됩니다. 마드리드인데요. 중전차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겔리도 이제 3턴밖에 안 걸리고. 굉장히 생산력이 뛰어나네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용 가능 인원이 이제 꽉 차 있고요. 창을 가고, 얘는 수용 가능 인원을 아예 초과했습니다. 이 골드는 어떻게 할까요? 아, 지영이 헬이에요 지금. 채팅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채팅창 좀 옮겨드려요, 님들. 이거 위치를 좀 바꿔드릴까요? 그냥 이 자리 낫죠? 이 자리가 나은 것 같아. 지도 옆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게, 나 겔리는 언제 뽑는 거야? 겔리 뽑고 싶은데. 얘는 개척자를 뽑으러 하셨고, 바르셀로나 식량이 많아서. 네. 헤레이메저님, 우리 집에 한번 오셔야겠네. 우리는 각기 돌을 조각하거나 행복하고 적극적인 노동력을 보유하는 것은 수익이 창출되는 경제성을 가진 것만큼 중요하다. 뭐 할까요? 강제노역이랑 이거는 불가사의 생산력이랑 정책변경은 할 거 없나요? 바르셀로나 망치하는 거? 알겠습니다. 아, 타일 적절하게 구매하는 것도 좋구나. 아, 나 999번째 팬님 덕분에 진짜 재밌게 한다, 이번 거. 이제 조금씩 할 줄 알겠네. 한참 멀었지만 아직도 감사합니다. 우리 희정님이랑 나가다님도 계시고. 진짜 뭔가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보드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재밌다. 저 옛날부터 이런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게임으로 잘 방송에서 하진 않았어도 약간 바둑 두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바둑이 잘하는 고수가 두 명이 두더라도, 혹시 그거 아세요? 바둑 초보들이, 이제 고수들이 바둑 초보를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는 저렇게 놓고, 저긴 저렇게 놔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저는 방송을 키고 제가 BJ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라고 계속 물어보고 이거 따라하잖아요. 난 이거 안 나빠요.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 바둑 급수인 사람이 단수 있는 사람한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난 되게 저봐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럼 제 느낌을 아시겠네요. 바둑을 제가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배우면 재밌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꿀 거 없죠 지금? 야만인 이제 사라졌거든요? 야만인을 빼고 징집으로 바꿀까요? 금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까요? 일단 지금 야만인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정찰을 더 겔리 한번 뽑으시죠. 겔리 그러면은 해상 이거네요. 정찰 확정하고 해양산업하고 저 곡창이 완성되는 대로 바꿀까요 그럼? 아니면 요걸 먼저 하고 곡창을 할까요? 여기는 이제 왠지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아 보이네. 천문항법? 이걸 딱 지워놓으면 겔리가 나오자마자 행동력이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요거 가고 다 이게 진짜 뭔가 맞물리듯이 테크트리 타니까 진짜 너무 재밌다. 이 친구는 진주 맛 좀 봤어요, 그쵸? 진주 맛 좀 보고 아, 바르셀로나 타일 먼저 하라 했어. 하나씩 하자. 타일 구매를 생산력이 제일 높은 곳에다가 생성하라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칸에 두 개거든요? 놀라운 매력도 여기에다 하나를 만들고 네 바로 밑에는 생산력 두 개, 식량 두 개고요. 생산력 세 개, 한 개도 있고 생산력은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식량이 네 개예요. 식량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내가 봐도 딱 봐도 안 중요해. 식량이 17개가 있는데 생산은 4밖에 안 돼. 생산 제일 많은 걸 고를게요. 네, 생산 제일 많은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아까 고르려 했던 사회제도를 고르도록 하죠. 사회제도는 정치철학으로 이거 외교를 빨리 먹을까요? 아니면은 그니까 제도를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할까요? 아니면은 군사전통을 먼저 갈까요? 문화 33을 챙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정치철학이 나을까? 제도 업그레이드? 알겠습니다. 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추천 고맙습니다, 루세님.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가 스톤엔지를 완성했습니다. 불가사의 만들었네요, 한 명은. 이 건설자는 어디로 보낼까? 저 위쪽에 어선 쪽으로 보낼까요? 아, 핵 만났어요? 털고 왔구만, 또 가서. 숲을 쳐요? 이 숲을 치면 되나? 나 숲 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숲 뭐 치면 되지? 여긴 그냥 그냥 해안이네. 수도 옆에 있는 숲을 쳐라. 밀림이랑 숲, 이게 숲이죠? 이 네 칸짜리 말하는 건가?
저 개척자 만났어요. 개척자가 여기 왜 있지? 그럼 이 친구는 일단 이동을 좀 하죠. 네, 다시 보내고. 다음 턴 가고. 도망가네요, 개척자. 살짝만 따라 붙어보자. 생산력 높은 거를 무조건 다 공략을 하는구나. 보내고. 강이 있어야 공중정화를 지을 수 있어요? 흥행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무명하고 싶으시구나. 구매는 하셨나요, 흥행님? 이제 고전시대로 넘어왔어요. 별을 보고 항로를 정해라. 식량과 생산량의 관건 알겠습니다. 잘 새겨놓을게요. 식량과 생산력이 관건이다. 궁술도 배울 수 있고요. 청동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기술은 청동 쪽은 안 건드나요 지금? 이거로 겔리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고. 생산력 45 수확. 타일에서 수플림을 제거합니다. 수플림을 제거. 고. 이러면 뭐가 좋아진 거지? 왜 겔리가 그냥 나왔지? 생산력이 올라가서 겔리가 나온 건가? 네, 성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겔리 말고 그러면 다른 걸로 한 다음에 캤으면 더 효율이 좋았으려나? 자, 겔리는 이제 활동을 좀 시켜볼까요? 바로 일꾼 뽑고요. 뭐야? 지금 다 한 턴밖에 안 걸려요. 수풀림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헐. 여기는 편의시설이 한 개 부족하네요. 편의시설이 한 개 부족하고. 연구가 걱정이네. 물고기 개발? 알겠습니다. 개척자 잡으면 공짜 개척자 쩐다. 근데 수풀림 제거한 게 너무 지금 전 컬처 쇼크였어요. 연구 이제 상인 뽑아야 되면은 화폐 만들어야겠네요. 화폐 만들고 네 건설자 만들고 요 친구도 다시 탐색 좀 하고 쿠마시라는 곳을 발견했고요.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가 먹었네요. 다음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기도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가 가져갔고. 이걸로 물고기 개발하면은
저 위로 가야겠다. 물고기 개발하고 아예 부족이 있는데 못 먹겠지? 산업중심이래요. 산업중심 퀘스트는 선지자 필요하다고 하고요. 확인의 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을 뽑고 바르셀로나로 보내고 이 친구는 강 한번 건너봐라. 다음 턴 더욱 강력한 다른 문명이 있다. 좋은 후보다. 정책 일단 정부를 바꿀 건데 난 지금 유닛이 없고 수도 생산량 네 처음 만난 문명만 1사절에 제공되죠. 특수지구를 가진 모든 도시는 편의시설 플러스 1을 획득합니다. 난 특수지구가 아무것도 없고 전제정치 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불가사의를 안 만들고 있고 뭐 갈까요? 세 가지 중에 대신 전제정치는 공격카드가 두 개예요. 고정공화제만 이거 상업 두 개고 네, 딱 봐도 과두제는 전투력 강화에 확실히 좋네요. 뭔가 되게 풍족하게 되려면은 그쵸, 애매하죠. 고정공화제를 가자니 과두제로 야만인을 잡을까요? 그쵸, 내정 쪽이죠. 과두제로 야만인 쳐죽일까요? 그러면 이제 슬슬 유닛 생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 그냥 일구는 것도 좋거든요. 땅을 일구고 막 그런 것도 좋아해서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정 쪽으로 오케이. 두 분은 과두제의 전투력 강화가 좋다. 야만이 잡아라. 그 요번에는 우리 유튜브 쪽 계신 분들 말도 한번 들어보죠. 과두제로 한번 가보죠. 과두제 좀 말을 많이 실었네요. 오케이. 요번엔 과두제로 갔고요. 이제 바꿔야 돼요. 한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방금은 이 둘둘이었어요. 나는 고정공화제 쪽을 가고 싶었고 999님도 고정공화제 쪽을 가고 싶어했고 우리 유튜브 두 분은 과두제 쪽을 가고 싶어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자 쪽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분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외교정책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보내는 사절을 두 개의 사절 취급한대요. 근데 뭐 사절은 이제 꽤 지나가지 않았나요? 약간 턴 받는 거를 채우고 그쵸 나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일드카드는 딱 봐서 와일드카드는 일단 제가 보기엔 여기 보고 가장 좋은 거 박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 세 개 요 세 군데에다 좋은 거 일단 다 박고 그 다음에 정해야죠. 이제 군사정책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지금? 나 어차피 과두제를 탔어요, 님들. 위대한 과학자, 영광 고정.
과도제를 타서 규율을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려나? 과도제 그러면은 머릿수가 많으니까 턴 감소? 골드를 슬슬 줄일까? 이제 유닛을 늘릴 거니까. 좋습니다. 일단 생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징집으로 가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유닛이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사회 제도는 군사 전통 할게요. 루터 남은 거 이거 확실하게 가져가고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개척자인데 전사랑 합류를 시킬 거예요. 합류를 시키고 어디를 갈지 정해야겠습니다. 상인은 바르셀로나에 한번 왔다 갔다 시킬게요. 아, 금이랑 되게 탐나는 게 많은데. 이 교역로는 유레카함 터졌고요. 로마 쪽으로는 가지 마요. 알았어요. 승지 들었나 보다. 갤리로 위쪽 한번 살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얘도 뭔가를 지울 수 있어요. 얘는 캠퍼스랑 가능, 성지도 가능하네요. 성지 처음 나왔고. 성지와 항만. 캠퍼스는 플러스 3이 있네요. 보통, 네. 캠퍼스가 플러스 3이 있는데, 식량을 4개나 잡아먹어요. 이거 괜찮나요? 초원을 한 개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4개짜리 아까워요? 위에 있는 플러스 2짜리 요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생산력 2개, 식량 1개 날라가게. 날라가는 건 아니구나. 타일 처치를 하는 거구나. 여기를 짓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소 플러스 1짜리 땅을 사서 이 50원짜리 땅을 사면 되겠습니까? 빙원용님 어서오세요. 아래쪽 소를 제거를 하고 캠퍼스 특수지구를 건설하겠습니까? 소를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골드가 안 들게 해서. 아, 아니에요? 아래쪽 땅이, 아 맞아 아래쪽 요 플러스 1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 여기 있는 플러스 1. 네, 요거를 살게요. 요거를 구매해서 특수지구를 만들고 여기는 지금 아까 전에 숲을 하나 없앴더니 작살이 났어요. 무슨 턴이 그냥 제가 진짜 신세계네요. 이거 보고 지렸어요. 하, 진짜. 여기는 항만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항해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전에 좀 뽑아야 될 유닛이 있나?
항만을 만들게요. 제가 항상 꼭 이렇게 되면 여기서 동공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항상 몰라가지고 어디다 지워야 되나. 근데 이거는 뭐 딱 이런 거는 좀 쉽네요. 이거는 여기다 지면 되겠죠? 플러스 2짜리 유일하게 하나 있네요. 네, 이거는 오히려 좀 쉬웠고. 이 개척자는 이제 위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 어? 야만인이다. 제일 어려운 거 남았어요. 얘가 어느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정찰조를 제가 깔끔하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됐는데. 네, 석조 기술을 배워서 도시 성벽을 올릴 때. 일단은 둘이 좀 합쳐야 될 것 같거든요. 얘는 턴 건너뛰고요. 다음 턴. 노르웨이가 고전 시대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시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돈은 단지 거대한 재산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 끝났고 개척자 오른쪽 알겠습니다. 과학 승리는 제가 선두에 있네요. 과학과 문화. 전사 오른쪽, 기차 오른쪽. 문명 엄청 재밌어요. 어선 개발하고. 옆에 로마 멀티가 아 있네. 민진이 안녕하세요. 저번 컨셉 진짜 한결같아. 한결같은 컨셉이야. 한결같은. 아, 길 잘못 들은 것 같다.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총동기술 진짜 끝까지 안 배운다. 궁술이랑 이번에. 그쵸? 햄버거는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정찰별 자동이 되나? 네, 일단 요 친구는 이제 뭐 배워야 되나? 10턴짜리들은 좀 오래 걸리죠? 청동기술 배우고. 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본인만이 아는 것이다. 기동훈련. 고대랑 고전시대 중기병, 경기병 유닛에 대한 생산력 100%고 위대한 장군 점수 플러스 2가 생겼어요. 정책의 변동은 할 게 있습니까? 과두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기병과 경기병을 배웁니까? 아니면 그대로 생산력 50%로 냅둘까요? 그대로 가고. 둘이 이제 링크 걸고요. 네, 이 건설자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와, 편의시설이 이렇게 마이너스 안 된 거 제가 처음 본다. 내가 그동안 개판으로 했구나 진짜. 이게 캠퍼스인가요?
와, 이게 인구가 배치가 안 될 수가 있구나. 식량은 항상 그대로 놓고 생산력에 집중을 하되 캠퍼스는 채우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노래가 되게 잔잔하죠? 사회제도 유흥단지 개발이 있고 극장가가 있습니다. 오케이, 수타일 구매. 오락가 여가를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락가 여가를 가고 수도 타일을 구매를 할 건데 3망치짜리 구매. 와, 보인다. 3망치. 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구나. 3망치 구매하고 금을 타일 구매한 데 쓰는구나. 와, 식량 두 개. 자, 그리고 건설자가 있네요. 건설자한테 뭐 물어볼 필요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점점 위로 올라가네. 자동 탐험 시키겠습니다. 다음 탄. 얘 진짜 잘 싸돌아 다닌다. 근데 네, 확인은 할게요. 노르웨이가 스톡홀름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둘은 아래로 내려갈 건데 암울하다. 잘 내려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 수풀림 수확하나요? 아닌가? 그냥 이렇게 타일만 사면 되는 건가? 이 건설자는 뭘 해야 되지? 그냥 대기? 네, 65,000원입니다. 아, 여기 있는 망치 세 개도 탐난다. 얘는 배치 잘 돼 있고. 아, 원더 지을 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얘는 여기 배치시켜 놓을게요, 그냥. 건설 두 번 남았네. 농장도 만들 필요 없고. 하나 지어요? 농장 한 개? 식량과 주거공간 0.5 제공. 농장에 지을게요, 그럼. 겔리는 자동 탐험 안 해도 되나요? 야만이 발견.
얘는 어디 돌아다니냐? 어이씨, 얻어맞는다. 저도 오래 남을 유선을 만들고 싶. 와, 씨한테 투정을 받았네. 얘는 희망이 없어. 와, 씨. 와, 위로, 위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이거, 씨. 미치겠네. 여기가 전혀 지금 정찰이 안 돼갖고. 바르셀로나 자원 지역 개발이요? 요런데? 구리, 구리 같은 거? 말이랑? 그니까 내 정찰을 해안선 따라서 한게 너무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 해안을 좀 피할걸. 바다가 어디까지 나오나 봤는데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 나오나 봤는데 끝까지 나오더라고. 고지갈게. 얘는 답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다 먹혀가지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수학 지도자 제 위에 거가 초보예요. 저는 대장군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단장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궁술 2턴. 기마술 5턴. 철제기술 5턴. 궁술고. 위인을 확보했대요. 위인을 뭐 확보한 거지? 제가 확보한 위인은 위대한 과학자 유클리드 영입을 할게요. 과학의 방식에 대한 우리 문명. 뭔데 이렇게 빨리 생겼지? 넌 뭐하는 사람이야? 수학 기술 및 중세시대의 무작위 기술 환경 유력화를 촉발합니다. 네, 교수님 어서오세요. 이제 사절을 파견할 수 있어요. 사절은 한 개가 있고요. 예레반은 제 거고요, 현재. 종교 중심 두 개, 문화 중심 한 개, 산업 중심 한 개가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다 하겠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다가 한 개 했고요. 얘는 괜히 한 대 얻어맞고. 이쪽으로 빠졌네요. 아, 저 왼쪽을 좀 돌아볼걸. 얘 싹 다 밀어버리고 싶다. 도시 유지하는 게 좋대요, 유지. 등자에 대한 지식이 상당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로마 학적 못하게 바로 아래다가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지식이, 우와. 와, 과학자가 저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과학자를 하는 거구나. 신기하네요. 이 건설자는 파일 갈아볼 준비만 그냥 하고. 다음 턴. 경찰병 어디로 갔지? 이쪽에 있네.
과학으로 찍어 누르기. 자, 네알바드리드 생산 품목 선택. 등대를 하면은 주거 공간과 시민 슬롯, 위대한 제독 점수가 올라가고요. 근데 주거 공간은 지금 충분히 있고 편의 시설이 이제 딱 상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 정원을 지을 수 있게 됐네요. 공중정원을 아, 이 한 개 세 개짜리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기밖에 안 되네. 여긴 아니래. 바르샨 지금 캠퍼스 만들고 있어요. 3턴 후에 완료가 되고요. 아씨, 골 때리네 이거. 공중정원도 못 지네. 그럼 지금 일단 잠깐 배우고 있을 거 없나요? 하나? 뭐 먼저 배울 거 없이 그냥 한 턴 넘기는 게 나아요? 일꾼을 하나 사서 얘네들 저 위까지 올려야겠는데 사실. 아, 상인, 자 너는 대기, 너는 이쪽 이제 재미 볼 거 없으니까 저 왼쪽 대륙 좀 탐험해라. 하, 대륙 탐험하고 상인을 같은 곳에다 계속 가도 상관이 없구나. 뭐냐? 기마병? 아씨, 뭐야 쟤네. 아, 왜 왔지? 치러 온 건가? 딱 봐도 치러 왔는데? 아, 성벽을 올릴까요? 아, 골치 아프게 하네. 캠퍼스 두 턴 남았는데. 아, 캠퍼스 두 턴 남았는데. 아, 일단 기다려요. 처음에 전사 많이 뽑지 마세요. 전사 많이 뽑다가 제가 야만스럽게 털려서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야반인이 되더라고요. 아, 아직도 안 돼. 한 두 턴 더 넘겨야 되네. 턴 건너뛰고 다음 턴. 얘네 간 보나? 오늘 간 보냐? 아, 왔다. 오씨, 미쳤다. 나는 공중으로 활을 쏘았네. 상인 털린다. 오씨, 미친. 제대로 약탈당한 것 같은데? 두놈 됐어요, 두놈. 군사 강화. 너무 쑥 들어오는데? 수학.
아, 뭐야, 내가 세잖아. 야, 덤벼, 덤벼, 덤벼. 아, 뭐야, 씨, 약하잖아. 편의시설 마이너스 1. 아, 머리 아프다. 너 대기. 넌 이동. 아, 얘네 뭐 하려나? 농장 터트릴라나? 바르셀로나 인구 배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어떻게 좀 따로 옮길까요? 얘네들 다 이 주민들을 아래쪽으로 다 빼야 되나? 마드리드에서도 병사를 생산해요? 일단 인구 배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골치 아프게 만드는구만. 여기는 되게 빨리빨리 나오긴 하네요. 만들면 아, 여기가 좀 빡세네. 또는 창병. 이거 상인 미루고 그냥 창병 먼저 갑니다. 인구 배치는 건들 거 없죠? 다음 턴. 아, 피해 좀 있겠는데? 잠깐만요, 어? 얘네 한둘이 아닌데, 이거? 작정하고 가는데? 싸우자, 일단. 와, 씨, 미쳤네. 개 많아, 잠깐만. 아, 이 시민들 다, 하나둘씩 없어지네. 뚫고 내리고. 까나 저쪽. 아,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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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저 상인, 나 상인 건드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상인. 원거리 윤.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빵이라면 여가는 근접한 2위일세. 와, 미치겠구만. 이거 유닛 전투력 바꿀까요, 규율로?
일단 너 병사를 뽑아야 하고 경제정책은요? 이렇게? 이게 좋나? 병사를 뽑아야 되면 이게 최고가 아닐까요? 지금? 두 개 이상 특수지가 있는 비싼 주택? 이걸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 아, 못 바꾸나 보네, 지금. 에이, 완성해가지고 못 바꾸나 보다. 와, 여기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닌데? 자, 일단 기수 잡았구요. 파괴했고. 궁병은 요새화 할까요, 님들? 창병 빨리 뛰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바로 공격을 할까? 요새화랑 일단 요새화 하겠습니다. 공격? 하고 밭을 못 뽑을까요? 하나 창병 생산. 아, 저 괴롭히네. 진짜 괴롭혀. 방어수 너무 오래 걸리는데. 드라마 시 이 정도면 막지 않을까요? 얘네는 이제 아까 만들던 거 다시 만들죠? 상인? 부족한가? 창병 두 개, 궁수 하나면은 이 정도 수성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럼 개척자가 못 올라가나? 네, 궁병은 쏘고. 얘는 창병 더 만들어요? 더 필요한가? 창병이? 보통 이런 상황 때는 이 정도 숫자로 쳐들어오면은 한 한 기만 더요? 알았어요. 창병을 한 기만 더 만들죠, 그러면. 얘는 자동 탐험 계속하고. 다음 턴. 프레슬라프란 도시가 생겼네요. 아, 기마병은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상인 잡으러 가나?
이제 도망가야겠다. 경찰병 잡고. 됐다, 다시 싸먹는다 이제. 대기 타고. 공수가 좀 무난하게 줬나? 창병을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창병이 지금 몇 기죠? 내가? 하나 이미 있고. 와, 진짜 좋았다. 혹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수학 완성. 아, 그냥 공수를 하나 더 만, 창병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공수를 한 개 더 만들 거야. 때려주고. 근데 뭐 기마병이 많으니까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연구는 겔리 유닛 두 개를 보유하십시오. 아,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조선업 먼저 할까요? 교육? 아! 교육 아직 못해요. 기마술 먼저 해야 되나요? 기마술부터? 상인 만지다가 마주 뽑고. 얘는 아직 뭐 급하게 할 거 없죠? 다시 하나 뛰고 다음 턴 슬슬 건설자 다시 위로 올려야겠다. 노르웨이가 스캔할라나 보네. 이거 뭐 눌러줄까요? 잠시만요. 부탁하세요. 네? 주세요. 지금 몇 시야? 한 6시쯤? 8시? 편하게 일어나죠? 되게 쉬운 날이네. 일요일 내일은? 어, 목요일날 그냥 쉴래요. 내일은 쉬다가 좀 편하게 만들래. 네, 거절할게요. 할 때 확실하게 배워야지. 다시 위로 올릴게요, 얘는. 다시 위로 올리고. 이거 잡아주고. 국경합이 국경 개방 안 하겠습니다. 왜 애들이 묶여있지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나? 서로 낀 건가요 지금? 아무리 봐도 낀 것 같은데. 왜 공격을 못하지? 아, 낀 거 맞네.